여기 독수리를 그린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 둘 중 하나는 인간 화가가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가 늘어서 있는 풍경을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둘 중 하나는 인간 화가가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그린 것입니다. 나비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하나는 인간 화가가,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 그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 그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학생 129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림들이 그려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화가와 인공지능에게는 두 개의 동일한 재료 이미지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두 개의 재료를 활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새롭게 그려내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왼쪽 이미지에서는 대상의 형태를 가져오고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스타일이나 패턴을 가져와서 하나의 이미지로 새롭게 그리는 과제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두 개의 재료 이미지의 특징이 잘 반영되었나요? 둘째,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지나요? 이에 대한 응답은 1점에서 5점 사이로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독수리 그림에 대한 결과입니다. 왼쪽이 인간 화가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인공지능의 그림이었습니다. 특징 추출 면에서는 인간이 근소한 차이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술적 아름다운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풍경 그림을 보겠습니다. 역시 왼쪽이 인간 화가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인공지능의 그림이었습니다. 특징 추출 면에서는 인간 화가에 비해 인공지능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술적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인간 화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비 그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 추출과 예술적 아름다움 모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화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 그림에 대한 평균도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 화가에 비해 특징 추출과 예술적 아름다움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상한 실험을 왜 했냐고요? 인공지능이 화가로서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린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만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인공지능의 그림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도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와 도서 다빈치가 된 알고리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